네, 안녕하세요. 누르키키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현역 선수 챔피언스 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일단은 현역 선수들로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역 선수인 만큼 지금 뛰고 있는 팀의 유니폼을 입혀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네, 일단은 1등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15골, 레알에서 무려 105골, 그리고 유벤투스에서 14골을 넣으면서 현재 총 134골을 넣으면서 챔피언스 리그의 득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통산으로 1위라서 챔피언스 리그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FBJC는 호날두 vs 메시 누가 더 좋습니까? 메시가 우위죠. 일단 메시가 발롱도르도 더 많고 그리고 인성 또한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노쇼를 내는 분인데 이분은 왜요? 아닙니다. 자, 2등은 리오넬 메시입니다. FC 바르셀로나의 원맨이고 120골을 무려 집어넣으면서 단일 클럽 최다골,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통산 누적 역대 2등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메시 선수가 근데 호날두보다 챔피언스 리그 골이 작은데 최고의 선수 맞습니까? 발롱도르가 모든 걸 증명하죠. 골을 비록 못 넣었지만 팀의 승리를 기여했다는 뜻으로 발롱을 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88848은 해명 좀 해주시죠. 메시가 못했으면 발롱도르를 그만큼 못 받아들죠. 알겠습니다. 자, 3등으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확실히 3등 가니까 갑자기 골이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3등은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고 도르트문트에서 17골,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56골을 집어넣으면서 총 73골을 넣어서 현역 3등에 선정되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이번 시즌에도 자기 혼자 유일하게 리그에서 40골 이상을 때려박은 선수가 되었고, 코로나 여파로 발롱도르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발롱도르를 거의 99.9% 받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사진이 좀 슬퍼 보이네요. 자, 4등은 카림 벤제마입니다. 리옹에서 12골,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59골을 넣으면서 총 71골을 넣어서 4등입니다. 벤제마 선수가 또 이번에 프랑스 대표팀으로 차출이 되었죠. 원래는 그 협박 사건으로 인해서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뛸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차출이 되면서도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벤제마입니다. 네, 5등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입니다. 와, 좀 많이 뛰었네요. 네, 이렇게 뛴 클럽이 너무 많은데 아약스에서 6골, 유벤투스에서 3골, 인테르에서 6골,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4골, 밀란에서 9골, 파리 생제르맹에서 20골, 맨유에서 0골, 그래서 총 48골을 넣으면서 득점 5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 하면 우승 전부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온 리그의 클럽들을 돌아다니면서 우승을 잘 시켜줘서 우승 전부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브라이모비치입니다. 자, 그리고 5등은 토마스 밀러입니다. FC 바이에른 뮌헨의 원맨이고 총 48골을 집어넣으면서 5등에 선정되었고, 질라탄이랑 골수가 똑같아서 지금 48골로 같이 5등인데 FBJC는 누가 더 간지납니까? 여러 클럽에서 돌아다니면서 골 넣는 게 간지납니까? 아니면 한 클럽에서 정착해서 골 넣는 게 간지납니까? 한 클럽이 간지납니다. 오빠의 의리를 지켜라. 네, 그리고 7등은 세르요 아고에로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5골,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에서 36골을 넣으면서 총 41골을 넣어서 7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아고에로 선수가 이번에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해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 바르셀로나 옷을 입혀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맨시티 옷을 입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아직 바르셀로나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않았기 때문에, 입고 있는 옷이 없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7등 네이마르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21골,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20골을 집어넣으면서 총 41골을 넣었습니다. 이 네이마르 선수도 요즘 굉장히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저는 네이마르 선수의 이 딱 사진으로 볼 수 있듯이 위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순위가. 9등은 에딘손 카바니입니다. 나폴리에서 5골, 파리 생제르맹에서 30골, 맨유에서는 아직 0골을 집어넣으면서 총 35골로 9등으로 카바니가 선정되었습니다. 근데 맨유가 이제 또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했으니까 카바니가 맨유에서 이 첫 골을 집어넣을지 못 넣을지도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등입니다. 모하메드 살라. 바젤에서 2골, 첼시에서 0골, 로마에서 1골, 그리고 리버풀에서 25골을 집어넣으면서 총 28골을 넣어서 10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살라는 리버풀에 와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선수가 되었습니다. 리버풀로 와서는 골 결정력, 그리고 슛 스피드, 슛, 하여튼 모든 게 좋아지면서 굉장히 완벽해진 선수로 부활을 한 살라입니다.
자, 그리고 11등은 킬리안 음바페 선수입니다. 모나코에서 6골,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21골을 넣으면서 총 27골을 넣어서 1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음바페가 이때 나온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젊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벌써 순위권에 들었다. 이거 음바페는 제가 볼 때 메시 호날두 다음 3등 혹은 메시 호날두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유일한 선수라고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은 음바페보다 골이 많을지언정 지금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뛸 수 있는 연도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음바페는 아직 뛸 수 있는 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음바페가 3등까지 이제 갈 숙제가 안간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좀 사진이 깊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12등은 루이스 수아레즈입니다. 아약스에서 1골, 바르셀로나에서 25골,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0골을 넣으면서 26골을 넣어 12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아레즈가 최근 바르셀로나로 갈 때 약간은 좀 레전드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이별을 했지 않습니까? 쿠만 감독이 전화를 해서 나가 이러면서 나가라고 했는데 수아레즈가 아틀레티코로 가서 굉장히 캐리를 하면서 라리가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13등은 앙투안 그리즈만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21, 바르셀로나에서 4골을 집어넣으면서 총 25골을 넣어 13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즈만도 이게 아틀레티코의 레전드이고 굉장히 아틀레티코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선수인데 이별하는 과정에서 좀 팬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또 바르셀로나에 가서는 예전만큼의 기량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곧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리즈만 클라스면 부활하면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기대돼요. 네, 또 그리즈만은 약간 세레머니가 좀 신박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어흥! 이 사람은 머리를 거꾸로 지금 자라고 있는데 네, 14등은 이과인입니다. 레알에서 8골, 그리고 나폴리에서 4골, 유벤투스에서 12골을 넣어서 총 24골인데 이 선수를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챔스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골이 늘어난 일은 없기 때문에 선수 뭐 은퇴 선수가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이 선수도 갑자기 막 잘해져가지고 대머리들이 원래 축구를 잘하니까 갑자기 잘해져가지고 레알로 다시 복귀를 한다든지 이러면 골 기록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 은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역 선수 챔피언스 리그 통산 득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와 이거 역시 메시 호날두가 클라스가 좀 틀리다 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두 명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100골은 넘긴 사나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만약에 챔스가 몇 골 정도 넣을 것 같습니까? 피디님은 대장인데 1분 뛰고 대장 날 것 같습니다. 아니, 1분 뛰고 교체가 아니야. 왜 대장입니까? 오, 이 선수.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